안녕하세요, 레이지입니다. 요파이브에서 리스포. 이번에 제가 할 나라는, 저번에는 명나라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으로서 플레이했는데, 이번에는 오스만 공포증을 한번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발스탄으로 This is Persia 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Persia 진행하도록 하죠. 오스만 공포증 극복해야 돼, 진짜. 명나라 공포증을 극복해가지고 명나라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건 알았는데, 오스만 공포증을 극복해야 됩니다, 빨리. 페르시아 만들 수 있죠. 무굴이 더 좋긴 한데, 근데 페르시아 코어 박혀 있으니까, 뭐. 페르시아 꿀 같은 코어들이 많이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카라코뉴 관계도 영상. 코어 박혀있죠. 아르달란 관계도 우리 속국 만들고 싶은 하는 나쁜 놈이에요. 카라코온이 우리 속국 만들고 싶은 관계를 계산해줄까? 굳이 일단 뭐 할지도 없는데 일단 외교배 타나 갑시다. 일단 외교를 해가지고 주변국들이랑 관계도를 쭉쭉쭉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까지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속도 어차피 티무르가 저를 웬만하면 선빵 안 때리거든요, 거의. 자, 군사만 뽑아주고 일단 주변국들이랑 관계도 개선하도록 하고요. 독립보장 받았네요, 걔들. 그냥 바사라 이송시켜. 조금이나 더 벌릴 거예요, 조금이나마. 야, 잠깐만, 사마르칸드가 훨씬 난데? 3.7에 2퍼라. 여기는 0.6에 3퍼인데 여기가 난데? 야, 땡겨. 2점, 아이씨, 오히려 수입이 떨어진다, 아이씨. 아, 왜안 되지? 상인 소환. 티물갈, 아, 멀구나. 수집해 볼까? 이동하자, 그냥. 어차피 벌리지도 않는 거, 이송하자. 카잔 오이라트죠. 주변 국가 눈치 잘 보도록 하고요, 현재. 그리고 일단, 알다시피 취합하기 때문에 사기를 엄청 뻥튀기 할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기에다가 방어까지 찍게 된다면, 웬만한 프랑스,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못지않게 사기를 올릴 수 있어요. 카라코뉴가 핫사치로 갔고요. 페르시아 코 만들려면 어디였지? 지형이 생각이 안 난다. 타브리츠, 이스파한. 왜 이렇게 많아졌지? 왜 이렇게 많지 않았나? 원래 이렇게 많았었나? 다섯 개 아니었던가? 타브리츠면 카라콘이 쳐야 되네. 카라콘이 힘 빠지면 그때 가지 뭐. 군사 집중 가자. 사회 명성 실추되다. 이거 굉장할. 시작하자마자 이게 뭡니까? 메인의 양도. 부럽다, 부러워. 육사 좋은가? 무역 효율 좋은가? 성균 능력 필요 없죠. 다 어차피 시합한데 뭐. 딱히 쓸만한 거 없네. 이렇게 가죠, 뭐. 내 스탯이 쓰레기네. 희망 핵심 증가. 무역 효율, 정통성. 와, 좋은 건다 박혀 있어, 이씨. 근데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걱정이 된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전쟁하다 보면 이제 힘쭉 빠져가지고. 그럴 때잘 기다려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5-40. 오스만 쪽 관계도 계산했고요. 그리고 뭐 주변 국가들 관계도 계산해주지 뭐. 큰 나라들. 어그로 끌리면 안 되는 국가들이랑 관계도 계산 좀 해줘가지고. 팀으로 전쟁 끝났죠. 조공국 만들었네요. 클라인 날죠? 테헤란도 놔줘야 되는데. 테헤란이 이란의 수도죠. 알다시피 여러분. 그리고 건물은 방어밖에 못 올리네. 경제적인 여유는 있어요. 월 4투카씩 벌리는, 5투카씩 벌리는 돈 많은 국가거든요. 돈은 많은데 나중에 개발도 투자해가지고. 근데 여기가 산지라가지고 투자하기도 애매모호한데. 이제 오스만 슬슬 이제 확장하기 시작했죠. 이제 카라콘형 국경 마찰 됐고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오스만 들고 카라콘이 치러 가면 저는 타브리치 가져와가지고 여기 영토 쭉 먹고, 그 다음에 여기 팀으로 쳐가지고 영토 쫙 먹으면 될것 같네요. 장미 전쟁 터졌고요. 헨리 7세 랭캐셔. 어우. 깽판이로구만. 클라인 하나밖에 날조 못하지 않나? 하스타 조공국, 타발스탄 독립보장. 아주 좋아요. 반개몽주의 물결, 위신 감소, 아이씨. 뭐, 델리 정도야. 안 되네. 발루치스탄도 좋긴 할 텐데, 종교가 워낙 다르니까. 종교국 같은 국가는 바하미스인데. 어허, 씨, 나쁜 놈의 새끼들. 1194.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냐? 발루치스탄 정도 잡으면 좋을 텐데. 우즈벡? 우즈벡 관계도 개선 좀 해봅시다, 일단. 한 팀으로 군사가 얼마나 빠질려나? 지금 현재 전쟁을 해가지고 인력은 팀으로가 어디냐? 팀으로 안 보이네? 잠깐만요. 팀으로 22,000 인력 4 22,000 인력도 넘쳐나네. 카라쿤이랑 동맹 맺자고?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예레반 아르메니아 민족주의가 터졌고요. 뭐 맨날 터지는 이벤트긴 하지만 뭐 터지긴 터졌네요. 영토 한요 정도만 먹어가지고 여기 카프카스 지역 먹도록 하고. 티무르 클라임 날죠. 이제 딱히 할 것도 없으니까 주변국 위협적인 국가들이랑 관계도 개선이 나도록 하죠. 과학자 시당심 증가, 사기 축적 올려요. 명나라 관계도 개선하네. 와, 카라콘유 깽판인데. 팀으로보다 카라콘유 먼저 치게 될것 같아, 내 생각에. 카라코뉴가 21,000에다가 반군 지금 이라크 민족주의자 아르메니아네? 아르메니아 민족주의자가 왜 이럴지. 또 뭐야 이거는? 누가 공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번쩍번쩍 빛이 들어오지 여기? 나태, 아이고 이 시키다. 올려. 국경 분쟁, 카라콘 관계도 떨어지네요. 아이씨, 클라인 다시 만들어. 또 다시 만들지, 뭐. 팀으로 부족 터졌어. 상인 떠다, 아, 야, 상인님, 잠깐만, 중산주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떠나? 지금 내가 얼마나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르네상스 하셨고요. 부적이 떠셨다는 거는 현재 지금 부적 통일성이 상당히 낮다는 뜻이 된데 카라콘님 만천? 박살났네? 근데 지금 타이밍 아니에요. 카라콘님은 차라리 팀으로 치고 마지. 카라콘님보단 팀물과 현재 25,000 부적 방금 빨리 잡으러 가지. 아, 이 새끼도 여기서 왜 깽판지야 무섭게. 팀으로 잡았나? 팀으로 25,000 안 잡았네? 빨리 좀 잡아라. 나 무섭다. 우즈벡 관계로 개선 됐고요. 군사택은 빨리빨리. 일단 팀으로 같은 경우에 알다시피 여러분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되지? 요새 단계가 아닌데? 시대관. 시대관을 보시면 이 팀으로 같은 경우에는 봉건 주시 국가예요. 아직 르네상스를, 아니 르네상스가 아니라 아직 봉건주의 쪽자, 아니 봉건주의 쪽자 수용하지 못한 국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테크 쭉 차이 나게 됩니다. 테레안 깡 페르시아 분리주의자. 와 씨 깽판났네. 깽판났어. 팀으로 24,000 빨리 좀 잡아라. 이것 좀 인력 넘쳐나네. 인력 넘쳐나. 클라인 날조 됐죠. 인접국들. 와, 야 무슨 뭐 방군이 뭐 밥 먹듯이 터지고 있어. 인력 많이 소모됐네. 인력 만 날라갔네요. 요 근처에 요새가 박힌 데가 이스파한 쪽.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꽤나 머네 둘 다. 가까운 데가 없어. 이스파하면 먹긴 먹어야 될 텐데 1회부터 가면 될래나 시간? 부패도 올리려고 해요 차라리. 여기 세 지역을 30일 안에 통과할 수 있을래나? 공짜 요새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전쟁 선포한다면. 수도는 뭐 사마르칸드 아닌가? 사마르칸드 맞죠. 사마르칸드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성경이 좋은 거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거 조세라 인플 좋은 거 금광이 없어요. 필요 없고 불만도 좋은 거도 딱히 필요 없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강국의 결승. 잠깐만요. 오수하는 게임이 없어요. 그렇구나. 한번 크림으로 플레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이벤트가 많네. 크림이 트레비존드. 아이고 불쌍한 트레비존드. 카라콘유 이란 민족주의자, 이라크 민족주의자는 아르메니아 민족주의자가 현재 지금 깽판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일단 16,000이죠 그래도 인력이. 용병 하나 더 뽑을까요? 기병 하나 뽑을까? 프랑스랑 관계도 개선 왜 하냐 근데. 아니 야 뜬금없이 갑자기 프랑스야 얘. 위협적인 국가. 위협적인 국가들은 덩치 큰 나라들 관계도 개선이나봐요. 아 갑자기 뜬금없이 왜 프랑스야. 생각해봐도 사태가 올렸죠. 야 이라크 민족주의 다 잡았네. 대단한데 인력 박살났어요. 그 대신에 그럼 이제 오스만 투르크 또는 마무르크가 전쟁 선포할 확률이 한 이제 좀 있으면 한 10년 내에 전쟁 선포할 확률이 못해도 99%겠네요. 국경 분쟁 팀으로 수장농사에 불만한 위신 안정도 돈을 떼웁시다. 우리의 유일한 장점 돈이 많다는 그 점이죠. 잠깐만요. 일단 상인한테 이거 안 받고 있었네. 심심할 때마다 돈 받아야 되는 행정 받고요. 위신 올리고 군사 지원 받고 신앙심. 야 성자 지지 요청하면 신앙심 올라가네. 몰랐다 이거는. 그리고 행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이나마 받으면 좋죠.
5택까지만 올리고 들어가도 되겠다 혼자서. 아 근데 카잔 호드 오일 같은 게 너무 센데. 얘네들이 러시아랑 싸워야 되는데 빨리. 동맹이 안 오는 상태면 내가 갈 텐데. 동맹이 오면 귀찮아지거든요 의외로. 뭐 아라비아 상태는 뭐 똑같네. 어 예멘이 여기 아프리카 진출했네요. 그거 위에는 뭐 샴 핫사가 아니라 뭐 별 다른 건 없네요. 이라크 블리즈 안 잡았나 본데. 일 신앙심 증가해가지고 사기 뻥튀기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카라쿠뉴 인력 박살나는 거 기다리도록 하고요. 빨리 지금 트레비존 아닌 뭐더라? 딸의 출생 EOE 나쁘지 않긴 한데 나쁘지 않고 평범합니다. EOE라 왜 나쁘지 않네. EOE면 괜찮아요. 어차피 This is Persia가 페르시아 만들면 쉬운 업적이라 가지고 난이도는 아주 어렵긴 한데 쉬운 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페르시아 코어 박힌 지방 다 먹을까? 잡깐만 일단 어린이지 다 봐볼까? 일단 얘 아 드럽게 모네. 일단 어디를 먹어야 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타브리친 여기고요. 마자르단 있고 이스파한 여기고 여기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오스만이랑 왕실 결혼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에이 벌써 다 해놨네 이놈들이. 벌써 다 손 잡아놨어 이놈들이 귀찮게. 일단 팀으로도 보고 팀으로 19,000의 인력 31,000 드럽게 많네. 방랑실 안정도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라코뉴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카라코뉴 15,000에다가 군사 없긴 하네. 행정 올릴 수 있네요. 그럼 드디어 사원을 올릴 수 있겠죠? 우리 여기 수도에다가 모스크를 짓죠? 후계자 죽어가지고 사원 안 받으려면 모든 지역에다가 사원 다 올리면 뭐였더라? 후계자가 뭐더라? 사냥해가지고 죽는 이벤트 안 터지지 않으려나? 아, 카라코뉴가 아크코뉴 치러 갔네요. 거기 왜 먹니? 나야 좋지 먹으면. 모든 영토에다가 모스크를 올리면 안 터지지 않으려나? 이론상? 우즈벡 아 동맹이네. 아 동맹이 우즈벡이야? 우즈벡 팀으로 통일권 줄 거거든요 100%. 어 전쟁 났다. 차타 야르컨드 노가 이 깽판 났죠. 어우 괜찮은데 잠깐만요. 일단 한번 숟가락 건지러 가볼까? 될려나 모르겠다. 우즈벡 오네요. 좋은 관계. 씨 모욕해. 위협받음이야 위협받음. 위험하다 싶으면 모욕할게요. 전쟁 선포할 거 같으면 제가. 어허 시리반 클라인 날조는 할까요? 어차피 딴 건 못 먹는데 일단 다 날조 해놓읍시다. 어차피 클라인 날조는 가능하니까. 클라인 날조 가능하죠 두 국가 모두. 어? 뭐야? 아 조공국 만들었어? 야 넌 딱 걸렸다. 야 넌 죽었다 이제. 야, 조공국을 만드네 거기에? 여기 야 오스만 코너 안 막혔긴 한데 그래도 뭐
야, 좋은 꿀 만드네. 빈자리 앉아서 신앙심 증가에다가 신앙심 증가 합시다. 근데 우리 진화 나이가 너 워낙 많으셔가지고 현재 유지비 풀하면 얼마까지 올라가지? 사기가 4. 와! 야, 1558년도에 사기가 4까지 올라가네. 역시 씨앗하다. 전쟁 나. 오! 야, 씨! 야, 이거! 야, 이게 대박이다, 이거. 왕건이다, 왕건이. 잠깐만요. 계속 전쟁 하나 하고요. 일단 카바콘이 치고 가도 될것 같은데. 우즈벡은 현재 지금 뭐. 지금 국토가 아주 난리 나지 않았나? 아직 난리까지는 안 났네. 야, 이거 또 이것이 모스크바 야로슬라브 페른 벨로. 잠깐만요. 근데 왜 쫓아오지? 카잔이 선빵당했으니까. 근데 팀으로 도와주러 올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우즈벡이 통일권 주고 가긴 하겠다. 가긴 하겠는데. 저 걱정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카라콜리 동맹 맺자. 암루크 팀으로 오스만 어그로 제대로 끌렸죠. 카라코뉴가 조지아 치러 갔네. 나이스. 조지아 속국화 만들 것 같고. 그때 이제 슬슬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비잔티움 짓고 있네. 콘스탄티노플 먹고 있고요. 먹고 이제 슬슬 이제 카라코뉴 칠 타이밍이 온것 같아요. 아이고, 잠깐만, 야, 씨. 야, 미친? 야, 11년 동안 전쟁을 못 한다고? 야, 71년 동안 놀아야 돼. 미쳤다, 야. 후계자가 왜 이렇게 안 나타나?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후계자가 빨리 좀 나타났어야지, 아유. 클라인 날짜 못하죠, 여기는. 빼도록 하고요. 티무르가 호브누즈를 강제해체. 역시, 양아치죠. 팀으로 가호무 치러 갔고요. 상인의 순환. 열심히 군사 테크 올려놨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게. 와,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르네상스 어디서 사준? 아, 유공기 아까 죽었네. 르네상스가 노바라? 노바라는 어디냐? 아, 밀란이구나. 육사 또 있네요. 시리반 둘다 클라인 아주 됐고요. 굳이 카라코니아 강기로에서는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잠깐만요. 위협적인 국가들 다 개선해. 아, 진짜 씨, 전쟁을 못 꺼내, 전쟁을. 아, 얼마나 놀아야 돼? 야, 호드랑 노가이, 야, 노가이 털렸네. 카자흐 독립했고요. 시비르, 바시키라 독립했네요. 깽판이로구만. 깽판이 아주. 돈 모으기 얼마? 62투가 뭐야? 금방 모아요. 카라코뉴가 전체 합병을 했네. 조지아를. 야, 그루시아 전체 합병했어. 대박이다. 웬일이래. 미래 속국을 보면 속국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망설이지 않고 전쟁 선포를 할 것입니다. 못 도와주냐? 안 돼! 이겨, 이 새끼야! 아이고, 젠장아야 돼. 아, 내 공짜 땅못 먹겠네, 씨. 팀볼 저렇게 방문 터진다는 건좀 있으면 이제 뭐, 페르시안 주차 막 터질 것 같은데. 크림 뭐야, 이거? 호드한테 털리네? 야, 이거 뭐, 호드가 아주 갑질하겠네, 이거. 독립보장 취소했네요, 건방지게. 독립보장 취소하면 휴전 5년이죠. 야, 내가 니 여기다 군사 몇 연전대 배치해놔도 너 이긴다, 진짜. 나 너무 호구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아르메니아 분리주의자 터지고 여기 좀 전에 조지아 이제 그루시아 민족주의자 터질 거예요 이제. 이거 뭐 페르시아 민족주의자겠죠. 티무르 부족이네. 오스만 이제 슬슬 여기 있는 아나톨리아에 있는 국가들 이제 슬슬 다 먹고 있고요. 잡병하고 이제 얘네 둘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카라코니아 전쟁 선포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야 이거 재밌겠다 재밌겠어. 여기서 투자 좀 할까? 팀으로가 노가이치로 갔고요. 기부. 행정 찍어가지고 다음 인연 방어 가겠습니다. 방어예요. 한번 사기가 막 1500년도 전에 막 사기가 한6대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근데 이거 박살났지? 시당시 다시 올리고 있고요 열심히. 비싸죠? 굳이 비싸게 저 비용에 올릴 필요는 없어요. 창문에 뭐가 붙어 있어. 잠깐만. 벌레가 날아다니는 창문에. 페르시아 수입 조금 늘어났죠. 역시. 팀으로가 발루치스탄 치러 갔네요. 발루치스탄, 야, 신드 독립했고. 뭐야, 이거. 신드가 지금 발루치스탄 쳐가지고 박살났고. 발루치스탄 동맹도 없네. 이 시기 방어 동맹 안 되나요? 헝가리 관계로 개선. 아주 유럽 국가들이랑 다 관계로 개선하네요. 내가 터키야? 제가 터키인가요, 터키? EU 가입하려고 지금 이 지랄 하는 건가? 평범함. 사도트르. 샤도트르. 야, 아르메니아. 이라크 민족, 조지아, 그루시아, 조지아 민족주의자 터졌고요. 근데 휴전이 워낙 길어가지고, 아니 휴전이 아니라 섭정이 워낙 길어가지고 그냥 손가락이나 빨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판이로구만. 아 지금인데, 아 지금인데 이놈들 아이씨 지금 쳐야 되는데. 아왜 지금 가지 못하니? 아왜 밤이었어, 아이씨. 야, 왜 숟가락이 있는데 왜 먹질 못하니 이 새끼들아. 정통성 감사. 정통성 어차피 이렇게 떠줘도 괜찮아요. 민족주의자 터질 게 없거든요. 페르시아 분리주의자 터졌고요. 테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 하나는 무슨 세계 최강이야, 씨. 군사 테크 하나는 뒤따 빨라. 오스만급이야, 군사 테크는. 카라콘 휴전 끝났긴 했는데 내 섭정이 끝나야 돼. 그 전에 카라콘을 라이벌 지정하도록 하고요. 내 섭정 3년 남았어. 칙령의 미집행, 행정력 감소. 아 미션은 끝내지 않았나? 돈 모기 얼마? 70. 끝냈구나. 철의 수위, 군사력 증가, 중산주의 감사히 받도록 하고요. 우리 같은 국가들은 중산주의가 최고예요. 페르시아 수위. 어이 씨 뭐야? 꺼져 이 새끼. 잠깐만 이 새끼. 100% 나 때릴 각인데 이거? 잠깐만 나 빨리 대피해야 돼 이거. 야, 나 빨리 대피해야 돼. 잠깐만요. 팀을 이 새끼 뭐해 지금 빨리. 야 빨리 잡아 이거. 잡으라고 미친놈아. 나 무서워 죽겠다. 어이씨 다행이다. 와 저거 안 잡으면 여기 페르시아 코어 박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우리 땅 와서 깽판 칠 확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다행입니다. 차라리. 섭정 좀 끝내라. 섭정 좀 빨리 좀 끝내라 이놈들아. 아이씨 나좀 사. 섭정 언제 끝나죠? 섭정 71년 1월 10일. 야 조금만 참자 레이지. 거의 다 됐어. 아이씨 이 새끼 산지에서 뭐해. 빨리 오스만 싸워 이놈아. 아
아르메니아 독립하고요, 이거. 이거 이라크 독립할 각인데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거 올리고요. 빈슬로 방어 치고 방어. 군사훈련만 찍으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고생 끝이에요. 또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또 사기 올려주지 않나? 이념 자체가? 아, 이 사기구나. 박살 났지, 한순간에. 사기 풀합시다. 가자. 귀족한테 땅좀 줄까? 아미르. 주면 터진다. 야, 주면 터지네. 주질 못하니. 장군 하나 뽑아볼까? 2.4인데? 공선, 야, 있습니다. 와, 2.4인데, 야, 24, 211. 야, 2.4인데 이런 장군이 뜨네. 대박이다. 역시. 얘 아르메니아 독립했고요. 이제 주변 국가들 필요 없고. 야, 아르메니아 클라인 날 줄은 하자 할 수도 없는데. 전쟁서 끝나자마자 오스만 부패 안정도 부패도 증가. 좀만 참아 레이지씨. 현재 0. 잠깐 카라코니 군사가 카라코뉴 4000. 끝났어, 끝났어, 얘. 24연대까지 뽑을 수 있는데, 지금. 뭐야, 이거. 맘루크 전쟁 나갔나? 얘한테 털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휴전, 휴전. 분서, 태워버려, 이씨. 95죠, 사기. 3.93, 좋아요. 됐다, 야, 선포해, 씨. 빨리 가, 빨리. 관대한 자. 종파의식, 불만도 떨구도록 하고요. 나 육택이야, 육택, 이놈아, 씨. 때려봐, 이놈아, 나 육택이야, 씨. 여기 또 산지고, 씨. 나 때리면 너 죽는 거야, 이놈아. 이 새끼가 미쳤나, 지금? 날 때려! 감히, 네 이놈! 감히 레이지님을 때려. 와! 야, 여기다 빨리, 여기다가 빨리, 여기, 빨리, 모스크 올려야겠다, 이거. 야, 이게 뭐야, 이거? 마자파이 내전 터졌고요. 야, 뭐 전설 카드가 떴어. 와우, 전설 카드. 야, 유고. 와, 야 무슨 씨 무슨 갓세종 나셨네. 아랍한 갓세종이야 이거. 뭐야 얘. 일단 용기 공성한 다음에 여기 짜잔 지역 공성하고. 아 미친놈아 그만 좀 때려 이씨 내 인력 아깝다 이씨 아이씨 인력 채워야 되잖아 이놈아 아 짜증나 죽겠네 어차피 공성 금방 돼요 감히 씨 사기가 지금 내가 몇인데 알아 몇인 줄 알아 이놈아 관대한 기부 돈 없어요 기부금 요청 나중에 받도록 하죠 괜찮아요 어차피 우린 톱 많아요 나중 하다 보면 이제 막 돈이 이제 넘쳐날 거예요 그런 국가기 때문에 그 여기 공성했기 때문에 일단 페르시아 일단 부비부비해 일단. 사랑합니다, 페르시아. 굳이
굳이 칠 필요는 없긴 한가? 여기만 먹을까? 아, 굳이 칠 필요는 없긴 하겠는데. 아하. 타브리츠 먹었고요. 전쟁 피로로 감소에다가 코어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리반 미리 다 코어 날조해 놨기 때문에 코어 다 박아 놨기 때문에 예반 명분 갖고 있죠. 굳이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스만 트루크 관계로에서 욕심쟁이 시기. 어떻게 좀 싫다 싶으면 맘루크 동맹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경고받았네? 코어 금방 막힌다. 얘가 또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어. 힘으로 호드 저 호 야 테크 5테크 가지고 어떻게 올렸대 얘? 대단하다, 대단해. 권력을 잃고 있는 울레마. 깽판 났네요. 유심 감소. 오스만 정복. 아, 이 시기 깽판 치러 오네 또. 아, 이거 맘루크 잡아가지고 요새 박아가지고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스만. 맘루크가 동맹까지 해준다면 내가. 요새 봐가지고 맘루크 제압 가능하거든요. 그때부터 워낙 사기가 높아가지고 우리가 사기 하나 믿고 갈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시리반 여기 딱 먹을 거예요. 먹죠. 건방진놈. 네가 왜 거기 왜 먹어 이놈아. 아르메니안 분리주의자. 공성장군 있지. 이렇게 나, 아, 잠깐만요. 1연대 추가로 넣도록 하고, 요새가 있었네. 아, 9연대고야? 씨, 요새 있었어, 여기? 원래 여기 요새 없지 않나? 팀으로한테 경고받아? 팀으로 타이가 경고해주고 있어, 이제. 야, 사기 올려. 육사 얼마요? 4.57입니다. 4.57이면 어느 정도냐? 상인 죽었네요. 무역 효율받도록 하고, 대출 모두 다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상환, 상환. 그리고 타브리치에 현재 성체가 올라가 있는데, 타브리치는 무역 건물 무조건 올려야 되고요. 시리반도 현재 여기 도화가 있기 때문에, 하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마블 관계도 개선됐고요. 일단 마블코랑 동맹해가지고 오스만 트루크 견제한다고 하면 저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 정도면. 경계 분쟁.
팀을 전쟁 나갔죠. 우즈벡이랑 전쟁 나갔습니다. 그럼 인력 수는 상당히 클 텐데 그때 타임 잘 맞춰가지고 들어가면 별 문제 없이 영토도 먹고 카라콘 입력주의자 현재 10년대 6년대 이렇게 터졌고요. 현재 저, 아 재정적인 능력이 현재 얘, 아 이거 나 참 얘 얘 먹고 갈게요. 주 만든 걸 까먹고 있었다. 급한 거 아니에요. 차 여기 타브치 간다 해도 산지기 때문에 시리반 요새 박혀 있네요. 이쪽 가문의 불화 외교로 때우도록 하고요. 현재 아이씨 뭐야. 이거 먹었죠? 여기 평지입니다. 때리도록 하고 얘 잡고 얘 순삭시킨 다음에 전체 합병에다가 코빙 좀 비싸다. 호생성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건조지 여기에 때리고 그 다음에 타브리치 가면 되겠습니다. 도와 있네. 강 있네 강. 그렇게 안 아파요. 왜냐? 사기가 깡패거든 우리가. 공성하고 공성되면 안 되는데 미친! 아 살았다. 사기가 4.7입니다. 어우 큰일 날 뻔했다 이씨. 타브리치 요새 시리반에다가 무역 올리고 필수죠. 그리고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현재 티무르가 3만 대군인데 43 조심해야 될 정도고요. 어그로 좀 끌렸습니다. 오스만한테 지금 당장 팀으로 가기도 애매모호한 상태고요. 유지비 쫄아가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로파 이브설리스포 타베스탄 플레인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